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점심시간이 오전 10시 40분부터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안전 문제를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이른 식사 시간에 일부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하자 학교 측이 급식실에 좌석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초등학교의 학년별 시간 운영 계획입니다. 총 4번에 걸쳐 점심 식사가 이뤄지는데 가장 빠른 1학년의 경우 10시 40분부터 밥을 먹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식사 시간이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학교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일방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급식실의 좌석을 늘릴 예정이라며 2학기부터는 첫 급식 시간을 11시 20분 이후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당초 계획돼 있던 급식실 확장 공사가 겨울 방학 중에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정상 급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전교생이 약 2,100명에 달해 전국에서도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급식 문제는 극히 단편적인 사례라며 불당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제기된 과밀학급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들 밥 먹는 문제는 과대 과밀의 한 가지 증상일 뿐입니다. 그 과대 과밀이 불당 동학교의 과대 과밀이 근본 원인이고요. 불당동 및 천안시 서북구의 학교 과대 과밀은 전국 최악입니다. 일각에선 과밀학급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교실 급식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교육당국은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2025년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인데요. 민선 사기 출범 1년여 만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박람회 기본 구상안이 발표된 건데요. 언제 어떻게 열릴 예정인지 세종시가 구상 중인 청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박람회 개최 일정은 오는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세종시의 기상 여건과 개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메인 행사장은 중앙공원 일원으로 인근의 호수공원과 이응다리, 정부청사 옥상정원 등을 연계해 열립니다. 박람회장은 모두 5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주제존과 프로그램존, 가족 여가존, 수목원존 등 4개 구역은 유료구역, 중앙공원 2단계 지역과 금강 둔치 중심의 생태존은 무료구역으로 각각 운영됩니다. 박람회 기간 중 전체 목표 방문객 수는 18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하루 평균 4만 명이 방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또 전체 방문객의 10%인 18만 명은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박람회를 여는 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총 450억 원. 이중 20%에 달하는 9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시비와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8월 중에 국제 행사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기재부 심사를 통해 승인될 경우 25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장료 판매 수익을 비롯하여 취장 사업, 임대 사업, 후원 협찬 등 자체 수입 확보 방안에도 세종시 목표대로 18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경우 생산 유발 효과만 약 1,880억 원에 이르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약 760억 원에, 고용 창출 효과 역시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개최까지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박람회 준비에 상당한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고백하기인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거를 해내는 것이 또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종 시민들의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공사 계약 해지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아산 음봉복합문화센터의 공사가 이달 중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은봉 복합문화센터입니다. 공공도서관과 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당초 2021년 11월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준공 시점을 훌쩍 넘긴 지난해 5월에도 공정률이 46%에 그치면서 아산시는 결국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해지했고 이는 각종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이달 중으로 은봉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해지한 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아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3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공사가 제기한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뒤 재공사에 들어가 올해 12월까지 은봉 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식 개관은 준공 후 약 두 달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2월쯤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편 아산시가 옛 소방서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모종 복합문화공간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장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소방서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모종 복합문화공간. 아산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선정된 정부의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모종 복합문화공간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면서 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 복합문화공간에는 주민문화복합공간을 비롯해 키즈앤맘센터와 작은 도서관, 신중년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73억 원입니다. 아산시는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된 만큼 설계 용역에 착수해 내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2025년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은 물론 청년과 중년까지 모두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병원과 단국대병원도 전공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용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3%에 달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2020년 78.5%에 이어 2021년 37.3%, 지난해엔 27.5%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주요 병원은 가까스로 정원을 채우고 있지만 지방은 대부분 미달입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정원의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문의 취득을 위해 4년차마저 나가게 되면 충원율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공 선택을 앞둔 인턴 의사들은 소아과 기피 현상의 이유로 저출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또 소아과를 선택하더라도 전공의가 부족한 지방은 업무 과중이 불보듯 뻔해 굳이 지방 병원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이제 점점 소아 환자 수도 줄고 그러면 이제 미래가 좀 불투명하니까 이제 전공의 숫자도 적어지고 그러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숫자가 적으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일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점점 소아청소년과를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레지던트라고 불리는 전공의들은 교수와 간호진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의가 되기 전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엄연히 월급을 받는 의사 신분이기 때문에 수련과 함께 입원 환자 관리와 당직 근무도 수행합니다. 이런 전공의 부족 문제는 또 다른 악순환을 이야기합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인 양성과 연구보다는 외래 진료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병의원보다 수입도 적고 교수의 명예도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대학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인력 자체가 줄고 있으니까 그 전공의에 대한 인력도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 치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환자 치료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흔들릴 만한 요소가 사실은 많죠. 소아과 운영에 따른 악성 민원의 만성 적자, 여기에 전공의 부족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상급 병원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선 소아과 유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충남에서도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남 도민들이 최소한 충남은 벗어나지 말고 충남에서 어떤 이런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소아 청소년과에 대한 그런 지원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수익이 나지 않는 시내버스의 지방정부에서 이제 어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같은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진료과에 비해 잦은 민원과 적은 수입이 예견되어 있는 소아청소년과. 소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한 전공의에 대한 당근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이 지역에서 소아청소년 진료를 담당할 사람들은 앞으로 전공의들이에요. 근데 그런 전공의가 없다라는 거는 현재 있는 인력이 나중에 은퇴를 했을 때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여름 장맛비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통상적인 장마 기간을 넘어 호우가 반복되는 뉴노멀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 대신 한국형 우기라는 표현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대책을 강현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천안시 물총새공원에 조성된 바람길숲. 게릴라성 폭우가 반복되는 시점 도심의 침수 피해를 대비하는 기법이 공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생태수로나 자갈형 빗물 침투 시설을 통해 토양으로 빗물 흡수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인근의 아름드리 공원, 생태습지와 식생수로 등으로 빗물의 자연 침투를 도와 유출 속도를 조절합니다. 모두 녹지 공간을 확충해 땅속에 물이 잘 침투되도록 순환을 이끄는 방안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도심 속 침수, 범람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지속가능한 대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투수 면적률을 적게, 되도록이면은 리드 기법이라든지 투수 면적들을 확대하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방제 시설만으로 도심 침수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태 면적을 늘려 빗물 배수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속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투수 면적이란 도시 경관에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토양으로 물의 침투를 방해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저역량 개발 기법, 일명 LID 기법을 통해 불투수 면적을 생태 면적으로 바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시화에 따른 범람을 대비하는 겁니다. 천안시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천안시 불투수 면적은 약 128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도시 면적 대비 20%가량을 차지합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기상이변을 비롯한 극한 강도의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띠녹지 공간, 빗물 정원 등 생태 면적을 넓혀 그린 인프라 전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원도심의 도시 재생지구 등에도 이러한 시책을 적극 적용해 집중호우 등의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책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국가 소유의 국어부지에서 진행되는 도로공사 탓에
천안 광덕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적법 절차대로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재해 위험이 크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중장비와 덤프트럭에 진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망경산 자락에 도로공사가 진행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국가 소유의 국어 부지인데 인근에 맹지를 소유한 모 종친회가 사용 허가를 받아 기존 도로와 토지를 잇는 4m 폭의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인 국어의 사용 허가는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사용 허가 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이뤄져야 합니다. 주민들은 해당 국어에는 비가 오면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려온다며 도로 건설로 제 기능을 상실해 홍수와 산사태, 자연경관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에 명시된 의견 수렴이나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어요. 없는 같이 보여요. 졸졸졸졸 흐르고 비가 많이 오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요. 그걸 걱정하는 거죠, 주민들이. 더군다나 공사 과정에서 일부 묘지와 산림 훼손이 이뤄져 감정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고모하고 저가 한 동네에 살았어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너무 절망했죠. 주저앉았고. 뭐 보물을 안 건드렸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 천안시는 관련 법에 따라 허가가 이뤄졌다며 해당 국어에는 U자형 수로관을 설치해 기존 국어의 역할은 물론 주민들이 우려하는 재해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어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네, 불가능을 놓고 인허가가 네. 나간 것이요. 한편 주민들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가 난 경위와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에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둔포면에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방치되고 있던 폐기물 580톤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처리됩니다. 폐기물이 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지 2년 4개월여 만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외부에 폐합성 수지류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건물 안 역시 폐전선과 같은 폐기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굳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요. 안에는 580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는 민원 신고에 따라 아산시는 해당 업체에 조치 명령을 세 차례나 발송했지만 변화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영업이 중지된 상태로 아산시는 해당 업체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비용은 1억 6천여만 원으로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보험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시는 현재 처리 업체를 선정한 상태로 오는 10월까지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취급 업체에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보험 갱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두 과자죠. 그리고 천안 광덕은 호두나무 시베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베지로서의 위상과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부모님을 따라 2대째 천안 광덕의 호두를 지켜나가고 있는 젊은 농부 이한음 씨를 만나봅니다. 아버님이 어쨌든 25년 동안 열심히 호두를 가꾸고 관리한 땀과 피가 흐르는 이 곳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시에서 2대째 호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한음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장사를 좀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천안 이쪽을 선택하게 됐고, 여기서 산을 가꾸시다 보니까 호두나무가 덩굴에 이렇게 덮여 있어서 그거를 걷어내시고 하시다 보니까 호두나무인 걸 알게 됐고 많이 심고 관리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귀농하신다고 했을 때 아버님이랑 어머니 안 계시면은 놀 수 있겠다, 신난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있고 하니까 계속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말하는 거나 어떤 다른 거보다 내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에 좀 더 잘 맞는구나, 나는 뭔가 이걸로 어떤 농장을 운영하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에서 일하는 게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낮에는 뜨겁지만 3, 4시만 되면은 산바람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귀농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천안이 시베지로서 생산량도 우리나라에서 4, 5위로 떨어질 정도로 많이 낙후돼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려보고, 호두가 몸에 좋고 어디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다양성이 많은데 그것들을 좀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열심히 호두 농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때에는 호두를 많이 키우고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제가 맡아서 할 때에는 호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호두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호두를 싫어해요. 호두 씹는 것도 잘 안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와이프한테 잘 먹일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많이 먹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가 없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호두 오일, 그리고 곱게 이제 만든 가루, 호두 가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나이인데 왜 그거 하냐, 다른 거 하지, 나는 그런 질문,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죠. 근데 좀 신기한 게 이게 약간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힘들었던 점은 아버지와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저와 이제 많이 안 맞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에 아들도 그냥 따라와 주길 바라는데 그것이 의견을 내기가 어려웠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롭거든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날씨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해에는 호두가 잘 되고 어떤 한 해에는 호두가 잘 안 되고, 하지만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는 날씨가 뜨겁든 덥든 춥든 어쨌든 풀을 베고 열심히 나무를 관리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두를 열심히 하는 한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먹었는데 너무 그 맛있게 먹었다, 그런 얘기들이 저희한테는 참 힘이 되고, 언젠가 저희 농장을 오픈해서 이렇게 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데에서 난 호두를 먹어서 너무 고맙다, 내가 이런 걸 먹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된 것 같다, 아니면은 뭐 힐링이 됐다, 그런 말이 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첨단 사회로 가잖아요. 뭐 AI가 있고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도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일하기 힘든 부분들, 즉 농업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감쌀 수 있고 내가 그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좀 와서 편하게 일도 찾을 수 있고 이런 희망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